요거 지금 여기 지금 길이 그냥 저기 밤나무가 그대로 쓰러져 갖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네요. 아니 길이 막혔어요. 근데 이거 못 옮길겠는데?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신고해야겠는데? 아무래도 그면 사무소에 길이 막혔다고 신고해야겠네. 제가 지금 논 상태를 보러 지금 나왔다가 이제 여기 밤나무가 그냥 큰 밤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이건 도저히 사람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에 저기 일단 신고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가야 되는데 상황이 조금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네요. 아니, 벼가 쓰러졌는데 왜 저거들이 저기서 이렇게, 놀고 난리야, 쟤들은. 주인이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응? 그럼 안 되는 거야. 이 나무가 개목나무는 아닌 것 같죠? 이게 무슨 나물까요? 이거가. 이게 보호수라고 돼 있는데, 200년 됐어요. 예, 관리 지역에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왕버드 나무인데, 200년 된 나무랍니다. 200년. 아이고야, 막걸리라도 하나 사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그렇네요. 그죠? 여기는 시멘트로 공구리를 쳐놨어. 아휴. 그래도 잘한다. 자르고 해도 대단한 생명력이 있지 않아요? 하천에 물이 흐르니까 다른 데 가면 오더라도 물이 흐르면요 항상 물을 풍부하게요. 예. 아마 이런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요. 아. 200년 동안 뿌리도 아주 깊게 이렇게 그렇죠. 그니까 요 밑으로 뿌리 내렸으니까 뭐 가물어도 항상 이 물은 좀 정량의 이쪽에는 물이 좀 마르지를 않아요. 항상 물이 많고 깨끗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지리산 쪽에서 이렇게 산줄기가 이렇게 좀큰것 같아요. 물이 오는 근원이 수원지가 굉장히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이게 시멘트만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고 아무래도 나무한테 물어봐야 먼저 물어보고 시멘트를 발라야 되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든지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생명체고 의식체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한번 물어보면 아마 마음에 아마 답을 줄 겁니다. 그러죠. 그냥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확 발라버렸잖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상호 소통 이렇게 상호 이제 이렇게. 어쨌든 그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파동에는 굉장한 상처가 크답니다. 상처가 커요. 이번 태풍이 타파시키는 게 아니고 하동의 논을 다 타파시켰어요. 다 쓰러트려 버렸다니까 하동 논. 정말 이게 어이가 없어 갖고 말이 안 나와요. 저는. 네. 승주논은 뭐 살짝 쓰러지는 듯 하다가 쓰러지진 않았는데 여기 논들이 전부 다 쓰러지니까 뭐할 말이 없죠. 제가 다 쓰러졌어요. 다 이렇게 누웠어요. 진흙바닥에 그냥 다 그대로 누워 이렇게 전부 다예요. 몇천 평 되는 게다 이렇게 됐어요. 다 이런 식으로 다 누워버렸어요. 말이 안 나와. 저의 논은 지금 하동에 90%가 다 쓰러졌어요. 아시죠? 제가 그냥 풀 뽑는 논은 완전 쓰러진 건 아니고 이 자생력이 좀 힘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전혀 화학 비료라든가 농약을 안 줬기 때문에요. 야생에서 자라는 이런 잡초라든가 풀처럼요. 강인하게 컸기 때문에 이 뿌리를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좀 깊게 내리고요. 아, 그렇죠. 네. 그,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잡초 사이에서 얘들 예. 겨우겨우 자라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뿌리도 깊게 내렸고, 이 생명력이 강인하니까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온실에서 키운 화초하고요. 예. 이런 야생의 들판에서 거친 비바람을 맞으면서요. 예. 자란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생명력의 차이거든요. 생명력의 차이. 예. 저 보면은 저기 주변 전부 다 이렇게 싹 다 누워서, 왜 내려올 때 보셨죠? 예. 우리 집에서 내려오실 때. 전부 다 누워 있었잖아요. 아, 심각해요. 저 옆에도, 아,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세우기도.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아, 저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밟아주면 일어설 것 같아. 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거는 아주 이게 아예 그거 됐는데요. 뻘이 다 들어가 버리는데. 응? 뻘이 다 들어가 버렸어. 안 그래도, 아마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이걸 보면, 아. 자연 농법,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친 농사법과 화학 비료라든가 뭐 농약 뭐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한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도 깜짝 놀랐어. 나는 네. 내가 저렇게 우리 벽 성주 선님의 모습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우리 벼가 저렇게 제가 강인한 거예요? 예, 이렇게. 아, 난 그 내면... 강인한가 보다. 예. 이 정도면 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해가 뜨면 하러 오면 살짝, 살짝 다니면서 후루룩 해주고, 싹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저 끝까지 이렇게, 전체. 이렇게. 예. 아, 여기가 이제 900평이에요. 900평. 풀을 다 뽑았어요. 여기 있는 풀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약을 안 치니까, 제조제하고 농약을 안 치니까 풀들이, 잡풀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얘들이 이렇게 잘 자랐더라고요. 그렇죠. 잡풀 속에서도. 예. 감사하죠, 뭐. 원래 농사는 자연 농법으로 해야지만요, 거기 본래적인 농법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손을 대게 되면요, 얘들의 생명력이 약해지면서요, 예. 이렇게 좀 얘들도 피곤한 거에 느끼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전은 정말 피곤하다고 합니다. 필요하죠, 그죠? 이거 싫어요. 스트레스 받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저를 키워주세요. 아마 그런 어떤 암시랄까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이 동네에서는 선임이 최고의 농부로서요. 학비를 안 하고 사는 농법이 가장 좋고, 예. 그 다음에 나처럼 이제 예, 그 유기농법이 가장 좋고, 마지막에 이제 그 자연 농법이라고요. 저절로 발아야 되는 거. 예, 그 씨만 딱 뿌리 넣으면 벼는 알아서 자랍니다. 뭐 물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직파 농법인데 예. 그게 직파죠. 예. 저도 그걸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직파 농법. 예. 그거 말고 예. 직파 그냥 논의 직파 농법 말고 예. 그러니까 땅에 예. 저절로 자생해서 저절로 나오는 것만 뜯어먹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 예,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요. 뭐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있잖아요. 안 되니까 뭐 고구마라든가 감자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제 허왕후가 157세까지 사셨거든요. 157세까지 사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허왕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요, 이제 이렇게 연구하면서요, 허왕후 음식, 허왕후 의학, 허왕후 이제 경영을 이렇게 개발해 놓은 거죠. 그게 하나의 수행법인데, 허왕후 시대 사람들의 의학은요, 소식, 생식, 단식, 옛날 고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경명은 이제, 이제 빚 없이, 그 다음 이제 쓰레기 없이, 전기 없이 사는. 제가 하나하나 이걸 다 실천했거든요. 네.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하다가 작년에 예. 전기 넣었으니까 예. 저는 이제 그거를 깼죠. 예. 예. 전기 없이 사는 게 난 너무 좋고 예. 밤에 예. 불을 켜는 게 나는 식물들한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서 예. 그런 거 다 배물렸잖아요. 불 켜서 움직이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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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예. 이제는
전기를 이렇게 써야 될 때는 꼭 쓰시고요. 예, 필요, 딱 필요할 때는 쓰죠. 예, 예. 예. 근데 밤에는 불 끄고서 예. 조용히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게 예. 제일 좋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음식을 안 먹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아니, 들어봤죠. 예. 예. 그냥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잘하면, 예. 그리고 음식 냄새 맡아도 사실 배부르잖아요. 예. 그리고 우주의 어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예. 호흡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는 흡수한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제가 허우 왕후가 157세까지 살았고, 김수로 왕이 177세를 사셨거든요. 그럼 일반 사람들의 그 두 배의 수명을 늘렸는데요. 그걸 제가 조사하고, 이제 온갖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마지막에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프라나라고 하는 건데, 아니, 우주의 에너지. 에너지지, 에너지, 예. 프라나. 이 우주에는 그 이제 프라나카는 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가득한데 그거 이제 우리 몸의 원자 구조를 정화시키면요. 이 피부 모공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서요. 그거 이제 이렇게 양분으로, 영양분으로 이렇게 사용. 호흡이 굉장히 깊어야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만큼의 예. 호흡도 깊게 또 이루어져야 예. 되지 않겠어요? 그 이제 방법이 이렇게 단식을 해가지고요. 계속 몸을 정화시켜가지고, 그 단계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화식을 하다가요. 그다음 생식. 예. 그 다음째 이제 과일식이라든가, 요리 하다가 이제 주스식, 이제 생즙. 유동식.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생수만 먹는잖아요. 예, 생수. 마지막에 이제 물도 안 먹고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래,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우리의, 육체에 이제 그 내장기관이 노화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면요. 노화가 빠르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작게 먹으라고 하는 게, 확실히 좀 피곤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맞아요.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생식도 해보고 단식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체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각자 이제 형편에 맞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몸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딱 21일간 한번 해보긴 했어요. 저도. 예, 딱 해봤는데 예. 한 6kg 빠지더라고. 그리고 20일간 했으니까 보식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예. 그렇게 또 한번 해봤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그 예. 이후에. 맞아요. 네,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은행을 은행 나무가 은행을 거의 다 떨어뜨렸네요. 아, 뭐 일부러 은행을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이 다 알아서 다 떨어뜨려 놨으니까. 이걸 또 주워 놨다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싹 다 뺏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언제 이렇게 다 떨어뜨렸어. 어제 막 바람이 불고 그냥 그러더니 어쨌든 은행을 주는 일을 또 해야겠네요.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다 난리가 났어요. 은행이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뭐 태풍이 알아가지고 해줬는데 힘들었다 이거.